상황에서 제일 귀찮은 밀린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불 빨래 1차로 돌리고 2차로 옷이랑 수건 이런 거 돌리려고 합니다. 전신 거울을 하나 샀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뒤에 거울 도착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울이 도착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거울 완전 커요. 이 거울이 제가 원래 쓰던 거울이거든요. 가로 길이가 40 정도인데 베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굵어가지고 42, 40이 아닌 그런 사이즈고요. 이건 제가 시원하게 60cm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까사미야 까사온 거울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사람이 퍼져 보이는 것 같고 얘는 좀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얼굴이 땡글땡글한데 이거는 뭔가 갸는 간으로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느낌. 이거는 짜리몽땅해 보이는데 얘는 좀 길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흑배송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흑배송을 주문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막 써서 주문하진 않고 필요한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이마트 어플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써서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0 채소 시리즈. 땡초랑 제가 양파는 동네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마늘이랑 감자를 사려고 합니다. 콜라, 사이다, 번들, 칫솔도 사야 하고 공기청소 그 3M에서 나온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막대기도 사야 돼요. 햇반 사야 하고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돼서 두부도 사와야 되고 토마토랑 청포도, 귤, 우유랑 요구르트, 노브랜드 감자칩. 지금 라면이 집에 짜파게티 하나 남고 진짜 쫄면 하나 남았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지금 온 집안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베이컨, 프랑크 소세지, 카스테라랑 피코크 당근 케이크, 수육고기랑 소고기, 과일 주스도 하나 사고 저번부터 명란젓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계속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란젓을 꼭 사보려고 합니다. 물티슈. 제가 이번 달에 사야 할 것들은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하나씩 검색해가지고 쑥배송 장바구니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어플에 들어왔습니다. 주문할 때 항상 베스트에 들어와가지고 베스트를 한 번씩 훑으면서 장바구니를 담거든요. 밤귤 4kg짜리 한 박스에 9,990원이네요. 원래 귤을 사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담아봅니다. CJ 햇반이 조금 비싸서 저는 오뚜기 햇반으로 사먹거든요. 오뚜기 밥. 오뚜기밥 요거 12개짜리는 9,480원입니다. 100g당 377원이고요. CJ밥 12개짜리는 100g당 436원이니까 저는 오뚜기밥 12개짜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담고, 홍포도 한 팩 6,980원짜리 하나 담고, 베이컨 담고, 오랄비 칫솔 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물티슈 담도록 하겠습니다. 990 채소 어떻게 구입하는지 정말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990만 치면은 이렇게 990 채소들이 나와요. 990을 검색을 해도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 배송지로 설정된 이마트 지점에서는 이 990 채소들을 판매 중이라서 이게 저한테 서치가 되는 것 같고 990 채소들이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배송이 지정이 되는 이마트 지점에서 아마 990 채소를 판매를 하지 않아서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의 궁예입니다. 마늘 담고요. 양송이버섯 살 생각이 없었는데 담아봐야겠어요. 땡초 담아야 되는데 땡초가 안 보이네요. 990 땡초. 청양 고 추! 990 청양고추가 품절인가 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사봐야겠어요. 청양고추 절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입에 막 침이 고이네요. 아, 맛있겠다. 청양고추 절임.
담아보고 3M 전기 스틱을 사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 스틱 막대기는 있어가지고 저는 리필용 6개입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감자칩 담아볼게요. 하나, 둘, 셋, 고구마칩. 하나, 둘. 찰토마토, 그 큰 토마토를 먹고 싶은데 방울토마토밖에 안 파네요. 방울토마토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유 담고, 자취방에서 한우는 사치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호주산 척 바이롤 스테이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저는 사실 이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는데 가격이 1,000원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해야겠어요. 펩시콜라로. 망고를 살지 사과를 살지 모르겠어요. 망고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요구르트 담고요. 서울 우유. 이걸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담다가 갑자기 급 생각이 났는데 치즈. 피자치즈. 옥수수콘이랑 피자치즈 해가지고 콘치즈?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치즈 500g짜리 담았습니다.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동원소드. 이거 담았고요. 프랑크 소세지. 할라피뇨 프랑크가 있네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인스타그램 보다가 알게 됐는데 얼마 전부터 세탁기를 빨래를 하면은 냄새가 자꾸 나서 섬유유연제를 넣어도 이상 비릿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세탁조 클리너를 이용을 하면은 좀 그런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봐가지고 지금 사보려고 합니다. 세탁조 클리너 하나 담았고요. 샘플링 카스테라. 아, 품절스. 이럴 수가. 당근 케이크. 장바구니를 채워봤습니다. 틈새라면 깜빡했네요. 틈새라면. 아, 불닭도 먹고 싶은데? 불닭. 지금 16만원치 담아가지고 일단 신라면 버리고 청양고추 절인 버려야겠어요. 네, 주문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당장 당일 배송이 되는 게 지금 딱 5시부터 8시 사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등급 쿠폰이 먹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7,465원이 할인된 상태고요. 상품평 하나에 100원이고요. 한 달에 20개까지만, 그러니까 2,000원까지만 적립금을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이 써도 소용없어요. 딱 2,000원까지만 적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딱 20개씩만 쓰고 적립금은 그날 그날 쓰고 있습니다. 일단 7,465원에 2,000원 할인 더 받아가지고 139,915원을 결제를 하게 됐네요. 자꾸 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등급 유지를 위해서 10만원씩 한 달에 한번 왕창 몰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쑥배송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입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5스푼을 넣었더니 조금 많이 새콤한 느낌이 들어요. 3스푼 정도만 넣을 걸 그랬나봐요. 후식으로 구구 크러스터 오리지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딱 반 먹고 반 남겨놨어요. 전기장판 위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정말 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 더.
택배송이 방금 도착을 했어요. 아까 장바구니 담으면서도 보여드렸지만 도착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취방에 밥솥이 없는 관계로 저는 항상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 있습니다. 12개짜리 하나 사면 한 달 충분히 먹더라고요. 감귤 한 박스를 샀는데요. 한 분씩 막 상한... 터진 게 왔습니다. 터진 게. 말하려고 하자마자 이 터진 걸 발견했어요. 상하게 한 분씩 와가지고 귤이 하나 썩으면은 진짜 순식간에 다 썩어버려가지고 잘 놔줘야 합니다. 이거 약간 오락실 게임하는 기분. 대충 훑어봤는데 상한 건 없는 것 같아. 안 상한 부분만 제가 먹어야겠어요. 제가 좀 전에 양치질을 해가지고 엄청 쓰그럽네요. 샤인 머스켓?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청포도로 샀어요. 저의 최애 방울토마토 맞습니다. 피코크 명란젓도 잘 도착했습니다. 피코크 당근 케이크도 찌그러져서 왔네요. 청양고추 하나 샀는데 두 봉지가 왔어요. 좀 플러스 원인가? 자색 고구마칩 왔습니다. 노브랜드 감자칩 사워 크림 앤 어니언 3개 도착했어요. 짜파게티 5개인데 하나 무료증정 받았어요. 오랜만에 불닭볶음면도 샀어요. 저의 소울라면 틈새라면도 샀습니다. 990 깐마늘, 990 감자, 990 양송이버섯도 샀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마다 옷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세탁조 청소를 해보려고 세탁조 클리너를 사봤어요. 이거 물건 정리하면서 돌려봐야겠어요. 물티슈 6개 묶음도 샀습니다. 점점 이 물건들을 파묻히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콘치즈 해먹으려고 스위트콘 하나 샀어요. 이거 뭐지? 종이가 뭐지? 제가 칫솔을 하나만 산다는 게 실수로 두 개를 사가지고 본의 아니게 칫솔 부자가 돼버렸어요. 펩시콜라 1.8L 두 개랑 망고 주스랑 오렌지 주스 두 개 샀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쓰는 변기 스틱, 크린 스틱입니다. 수세미에 세제가 함유돼 있어가지고 변기 청소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서울우유 두 개 샀고 유통기한 11월 1일까지여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맛있는 요구르트 세 줄 샀습니다. 된장찌개에는 꼭 두부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두부를 샀습니다. 이걸로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 뭐 콘치즈 해 먹으려고 옥수수콘이랑 같이 피자치즈도 샀습니다. 집에 베이컨이 떨어져가지고 베이컨 세 묶음짜리 하나 샀어요. 할라피뇨가 들어있는 그릴프랑크 소세지입니다. 할라피뇨 들어간 거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궁금한데 맛있을 것 같아요. 호주산 소고기 스테이크 400g짜리 하나랑 국내산 수육용 삼겹살 500g 하나 샀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고 저녁을 차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찬통 작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반찬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땡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썰어 넣었는데 너무 많이 썰어 넣었나 봐요.
오늘 저녁은 계란찜이랑 갓김치랑 오이무침, 김, 명란젓입니다. 다음 달 근무표가 나와서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옮겨 적을 거예요. 다음 달에 포데이가 두 번 정도 있긴 한데 나름 괜찮은 극단적인 조티가 안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는 그래도 비벼볼만 할 것 같아요. 다이어리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캡처해가지고 스토리로 올렸거든요. 스토리 보고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귀여운데 안 사고 뭐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들어왔어요. 쓰려면 지금부터 써야 돼가지고 만년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투명 다이어리가 질려가지고 일기를 잘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다이어리가 오면은 새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일기를 써 나갈 거예요. 한번 해봐서 알죠? 걸어요. 나 믿고. 거울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거울이 진짜 넓어서 너무나 시원합니다. 오늘 점심은 콜라 수육입니다. 지금부터 콜라로 수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쑥배송으로 받은 수육용 삼겹살 500g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을 잘라서 250g만 삶고 250g은 얼려서 다음에 또 수육을 해 먹어 보려고 해요. 요거는 계량컵 대신 쓸 믹서기 컵입니다. 요게 한 250g이기 때문에 콜라도 대충 250ml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수육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말씀하신 날짜 CCTV 영상 메일로 보냈습니다.
콜라수육 완성했습니다. 이 사람 약간 관종이거든요. 저희 티로드 항공에 가장 빠르고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봐도 너무너무 지 엄마 보고 컸으니 울... 사실되게 만들지 마.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괜한에 잡지 마세요. 그럼 다행이다. 했네 진짜. 어, 나 112 누를 뻔했네 지금. 아니 본부장이란 사람이 말 좀... 저의 쓰리오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 데이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알람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알람 설정을 다 했고요. 책 읽었더니 잠이 막 와가지고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이번 브이로그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